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6장 14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로 그들이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라. 영의 눈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영적 눈을 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보여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러한 지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적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 영적 레벨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대단하다고 할지라도요, 그 대화해 보면 아,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육신의 눈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엘리사의 이야기. 제가 첫날에도 엘리사 말씀을 드렸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따라가는 자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뭐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저희 딸이 재밌는 게 뭐냐? 제가 밖에만 나가면 아빠 어디가를 물어봐요. 얘는 뭘 물어보면 아빠가 어디 갈때 가서 좋은 데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따라갈래? 그러면 거의 99%는 가요. 그건 뭐예요? 아빠 가는 데는 재밌고 뭐 좋고 다뭐 내가 가면 좋은 데라는 거를 아예 그냥 그 잠재의식 속에 알고 있어요. 뭐 어디가? 나도 가면 안 돼. 맨날 그렇게 물어보죠. 무엇입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비전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 인생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요즘에 뭐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또 뭐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늘도 저는 용산을 다녀와야 됐어요. 어제 갑자기 저희 녹화 카메라가 혜균이가 아답터를 툭 건드렸는데 그냥 고장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제 이미 전원이 고장난 상태에서 배터리로만 녹화가 다 됐어요. 근데 오늘은 배터리 다 썼거든. 근데 제가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애기도 봐야죠. 뭐 준비도 해야죠. 뭐 또 오늘 할 일이 많아가지고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니까, 아, 내가 갈 수 없으니까는 지하철 퀵 서비스를 보내야 되겠다. 불러가지고 지하철 퀵으로 보내버렸어. 보내니까 거기서 아답터가 문제라고. 근데 아답터가 문제인데 이거를 주문하려면 지금 모든 대리점에 이 아답터가 없기 때문에 한 이틀 걸린대요. 그러면 나는 오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당장 써야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조사해봤는데 없대요. 볼래요? 없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직접 갔으면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내일이나 모레나 되는 대로 달라고. 근데 가격도 비싸. 제가 지혜를 냈어요. 인터넷에 가서 뒤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고 파는 샵을 뒤져봅니다. 남대문에 있는 어떠한 카메라 샵에서 물어보니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 그것도 대리점에서 파는 가격 절반 가격으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에서 판대요. 그럼 남대문을 또 가야 되죠. 근데 가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정신없었냐면, 이제 사경에 저희가 그 2월 첫 주에 사경회를 했잖아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들 그 사진을 다 뽑아드리고 그 작업을 해서 이제 또 넘겨야 돼요. 근데 그 사진 뽑는 데가 어디냐면 또 남대문이야. 저 예전에 그 교회 바로 맞은편. 근데 그거 수정 보고 뭐 가족 사진 또 한 것도 좀 인화하고 액자 만든 것도 좀 인화하고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다 됐는데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썼죠. 지하철 퀵 전화해가지고 사람 하나 불러서 남대문에 사진 찾고 그 옆에 100m 한 길 건너가면은 카메라 샵에서 아답터 찾고 용산 들려서 카메라 맡긴 거 찾아가지고 와라.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거 가서 일 보고 하려 그러면요 오늘 머리 아파가지고 설교도 못해. 그리고 일이 처리되지도 않아요. 집에서 내 할 일 다 하면서, 애기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내 할 일 다 하면서 전화 몇 번 움직이고 알아보고 몇 번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추진시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용산에 갔으면요, 남대문에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녹화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하게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용산에서 안 되는 게 남대문에서 나오죠. 거기서 가져오면 되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대요. 될 수가 없대요. 말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말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 되고 다 따라와주고 당연히 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물건 주문한 것만큼 하나님을 과연 믿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어디 물건 살 때 직접 가서 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건 사는 거의 95%는 다 인터넷 주문이에요. 근데 초창기에 인터넷 주문이 처음 나올 때는요 사람들이 어땠어요? 많이 불안해했어요. 야, 결제하면 진짜 내일 오나? 그렇죠? 이거 주문하면 이거 혹시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야 인터넷 주문 같은 거 하지 마라. 야 물건도 안 좋은 거고 그거 뭐 안 올지도 모른다고 막 걱정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주문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서 사잖아요. 제 명절 때 저희 아버지 컴퓨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 뭐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스피커도 주문하고 본체 뭐 다 그냥 뭐로 주문했을까요?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해서 좋은 걸로 다 주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막 택배가 도착하죠. 근데 어떤 건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나? 모니터가 와야 되는데 안 오네. 근데 보니까 며칠 걸려가지고 오늘 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주문한 거는 그 걔네들이 재고가 없으면 없다고 전화 오기 직전까지는 집에 와요 하나요? 와요. 우리가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택배로 주문하고 카드 결제한 다음에 잠 못 자요? 이거 안 오면 어떡하지? 응? 내일이고 응? 기사가 한번 실수하면 어떡하지? 응?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해도 안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예요?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이 되지만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곳곳이 다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야 성경의 역사가 다 믿음이야.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 종 게하시가 있었죠. 그런데 밤사이에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가 포위했어요. 여러분 누구 잡으려고 경찰 군대가 다 포위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떨겠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의 6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 군대를 동원해서 언제 쳐들어왔다고요? 간밤에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밤에 쳐들어와서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쌌다. 다 둘러쌌다는 것이죠. 포위했다는 것이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사환이 누구예요?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게하시 종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누가 둘러쌌어요? 군대가 둘러쌌어. 누구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그럼 엘리사만 잡혀가요? 종도 다 잡혀가죠. 군사와 말과 병거가 다 에워쌌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 이게 뭐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다 둘러쌌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둘러쌌다고 생각해. 갈 도망갈 틈도 없어. 간밤에 쳐들어와서 나를 둘러싸버렸다는 것이죠. 내 주여, 어찌하리까? 뭐예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를 닥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게하시는 영적인 눈이 없는 자였어요. 뜨지 못한 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만 그의 종 게하시는 영적인 눈이 닫혀있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이 뭐예요? 주인 가는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단 두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있고 한 사람은 뭐예요? 닫힐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 부부이라고 할까도 남편은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있고 뭐예요? 부인은 영의 눈이 닫힐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부모는 영의 눈이 닫힐 수가 있고 자식은 영의 눈이 열릴 수도 있겠죠. 똑같은 친구인데도 한 친구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영의 눈이 닫힌 사람. 영의 눈이 닫힌 자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맨날 뭐예요? 걱정, 근심, 투성이죠.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어찌 해야 되냐? 그러나 엘리사가 그래, 방법이 없구나. 그래, 우리 나가서 죽자. 그래요? 아니에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거의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게하시를 이 사환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죠. 또 그 앞으로 가면 두려워하는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구예요? 모세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은 겁을 먹고 있고 한 사람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라고요? 당황하지 말라.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마 호들갑 떨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함부로 흥분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 흥분하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별일이 다 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적들이 둘러싸였어도 거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가끔 막 그래요. 어느 정도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근데 듣고 보면은 본인이 큰일 난 게 아니라 본인이 무서운 거죠. 그렇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이 아니라 자기가 뭐예요? 당황하는 거지. 본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 그들과 함께한 자가 뭐예요? 악한 용들이죠. 엘리사 죽이려고 쫓아온 놈들이 뭐예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죠.
걔네들 다 합해봤자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엘리사가 뭐 큰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엘리야처럼 내면으로 보면은요 그는 엘리야보다 더 정말 깊은 확신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보지 못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서 왜 두려워하세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 영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느끼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감옥에 들어갔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엘리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다윗이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시는 그 체험만으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엘리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자, 그들이 눈에 보이는 많은 병거와 군사와 말들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눈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계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하시는 오히려 아람 군대를 보고 공포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떠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위기를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당황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러분 열왕기하를요 끈으로 이렇게 책갈피로 꽂아두시고 출애굽기 14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부터 같이 볼까요?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봤었죠. 102페이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노트에 써놓고 외우셔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102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은 끈으로 접어두시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할렐루야. 뭐 하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생겨.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죠. 본인이 가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똑같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랑 어때요? 똑같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풍랑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똑같죠. 여러분, 제가 어제 나눴던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비통하게 생각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보면서 비통하게 여긴다. 오늘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죠.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봐라? 구원을. 여기서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너희의 죽을 목숨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재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육신의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나를 위해서 퀵서비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재밌죠? 막 내가 고생해야 되는데 다 해주네. 이 일이 다 처리되네. 알아서 움직여주네. 나는 집에서 뭐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게 뭐예요?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죠. 힘들죠. 고생이죠. 해도 안 되죠. 응? 안 되고 나니까 막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뭐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앞당겨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 선포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죠. 여러분, 주시옵소서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문제를 만나면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결 안 됐어도 기도하라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장애물을 뭐로 삼아라? 디딤돌로 삼아라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장애물을 주셔서 디딤돌로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밟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더 점프하라는 것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지 못한.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달라요?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바로 당황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뭐하게 한다? 당황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위기를 당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열왕기하로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하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적들보다,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크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협합니까? 그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협이 하나님보다 커요? 아니죠.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한 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분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할렐루야. 뭐예요? 엘리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뭐예요? 보는 것이. 이런 문제 가운데 모든 문제는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만났잖아요. 황당하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했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럼 안 되는군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될 거다라고 믿으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남들이 안 된대요. 그럼 니는 그 말을 믿으니까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된다는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늘 아까도 그 상담원이 아,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거꾸로 상담원한테 얘기하면 될 거라고. 될 거라고. 가능하다고. 내가 알아보면 된다고. 왜? 지금까지 알아봐서 된 적이 많았거든요, 저는. 불가능을 가능한 적이 많았거든요. 전화 몇 번 해보니까 되죠. 되죠. 내 몸이 안 움직여도 다 움직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안 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될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되는 건 여러분 자신 속에 안 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여기서 눈을 열어라는 게 무슨 눈을 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슨 응? 지금 눈 안 보이는 거 지금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의 눈을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그 눈먼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에 그것을 하나의 해석을 해보면요, 소경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주여, 나의 눈을 떠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불러온 그 소경이, 바디메오가 내 육신의 눈을 떠달라고 하는 거지만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요, 소경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데 눈 멀쩡하게 뜬 유대인 바리새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모르죠.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상반된 구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유대인들보다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찾죠. 남자보다 여자들이 하나님을 더 찾죠.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더 하나님을 이렇게 막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소경 바디메오가요, 눈먼 자였지만, 그는 육신의 눈은 먼 자였지만 영적인 눈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뜬 자였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거꾸로 눈은 멀쩡하게 떠 있는데 뭐가 닫혀 있어?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바로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죠. 주님, 저 영혼의 영적인 눈을 뭐 해주소서? 열어주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평불만과 원망과 두려움 많은 사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여 저들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열어주소서.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믿음의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이 눈을 열었다는 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봤어요.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앞에는 병거가 나와 있어요. 14절에도 왕이 말과 병거, 여기는 그냥 병거죠. 근데 엘리사 주변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엘리사를 도우려고, 무슨 병거? 불병거, 불병거. 불말, 그냥 말이 아니라 뭐예요? 불말이에요.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니까 이미 하나님의 뭐가 와 있어요? 군대가 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천사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천사들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느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받아들이라는 실제로 우리 눈에 불병거와 불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고난을 닥쳤을 때 여러분이 당한 고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보낸 천사들의 숫자는 훨씬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것이죠. 불병거와 불말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만약에 이 군대가 그것을,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기들이 주변에 둘러싼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사 잡으러 와요? 못 잡으러 와요? 못 잡으러 오죠.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 여기서 나오는 눈은 뭐냐면요, 육신의 눈을 말해요. 엘리사 말대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다 이루어져 버리죠. 엘리사 무서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말이 떨어지기가 전에 다 어떻게 해버려요? 이루어지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기도하죠. 원하건대 이번에는 뭐예요? 저 무리의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멀어져 버렸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니까 눈이 떴죠. 여기서 비슷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들의 멀쩡한 눈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멀게도 하세요. 여러분 한나가
그가 분노함 가운데 원통함 가운데 기도했죠.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해서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뭐예요? 빼앗기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뭐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이 양면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게 돼요? 어둡게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찾진 않지만 엘리사가요 머리가 대머리였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저 대머리야 대머리야 막 놀렸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성격이 무서웠는지 저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갑자기 그냥 곰이 튀어나오고 걔네들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뭐예요? 그가 말하기가 무섭게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역사.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뭐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엘리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소서. 그냥 멀어져 버려요.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막 영적인 눈이 열리죠. 막 천사들을 보죠. 불병거를 보죠. 여러분 원수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요 감사의 기도예요. 주님이 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 말을 들어주심에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아직 살지도 않은데 미리부터 뭐 했어요? 감사 기도 드렸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위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열왕기하를 또 끈으로 접어놓고 사무엘상 왼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7장 9절 구약성경 417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7장 9절 사무엘상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알렐루야.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만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갑자기 여러분 엘리사랑 지금 비슷한 환경이죠. 갑자기 적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구해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뭐 하지 말고? 쉬지 말아라. 쉬지 말고 뭐 해라?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번제를 드리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할렐루야. 부르짖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조그맣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짖어 소리 질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소리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씩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듣던 말든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도라는 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마음에 믿고 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막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간구가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냥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자꾸 막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14절 히스기야가 고난을 받았죠. 열왕기하 19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19절 또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아니죠. 처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뭐예요?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사로 살릴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이미 나사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얻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 홀로 하나님 뭐예요? 다른 우상들은 다 없다는 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문제 가운데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마음속에 그냥 믿으니까 그냥 노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시면 에스겔 뒤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241쪽에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0절 1242쪽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앞에는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그냥 기도가 아니죠. 7절을 보세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왕 외에 신이나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왕만 섬기겠다. 왕을 누구처럼 여기겠다? 하나님으로 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예? 그 무슨 로마 황제나 다 황제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신으로 비유했잖아요. 예? 사람을 뭐 폐하 뭐 전하 다 뭐예요? 신적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무서운 게 뭐예요? 그들을 그 우상 숭배하잖아요. 신적 존재를 여기잖아요. 뭐라 그렇습니까? 무엇을 구하면 어디다 집어넣어? 사자.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 이거 지금 여러분 이거 누구 잡으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만든 거죠. 그렇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오히려 사자굴에 넣기로 했는데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 금령을 내리 이제는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다니엘이 재밌는 거 뭐예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뭐예요?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거를 피했다는 거예요? 직면했다는 거예요? 직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알았으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기도했어요? 오히려 뭐예요? 대놓고 기도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또 공회에 끌려가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기적을 행하지 마라. 그런데 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니들이 우리를 잡아갈지라도 나는 뭐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위기를 알면서 뭐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어이씨 하다 보니까 십자가 졌네. 하다 보니까 오늘 언제 잡혀갔나? 모르고 잡혀갔어요? 뭐예요? 알면서 일부러 뭐예요? 잡혀갔죠. 이제 때가 왔다. 나를 잡을 때가 나는 죽을 때가 왔다. 고난 받을 때가 왔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요 그거 이미 뭐하고 있어서 속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올 거 알아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죽었어요? 아니죠. 오히려 위기가 오기 때문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응? 위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아무런 위기가 없는 게 좋아요? 때로는 가끔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죠. 승리의 기쁨을 맛보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전에 권사님들 속회 모임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 아, 목사님 저는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 제목이래. 아무 문제 그냥 자녀들도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되겠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뭐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땅에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뭐를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박해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천국에서 아무런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몸뚱아리만 달랑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뭐를 많이 받아야 돼? 박해를 많이 받아야 돼. 박해를.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가 복음 전하다가 그 소금 전도왕 그랬잖아요. 전도하다가 누가 욕하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뭐가 쌓여요? 상급을 받게 하시니 뭐야?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막 욕하고 막 저주를 퍼부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뭐예요? 하늘나라에 뭐가 생겨요? 상급이 생겨. 이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핍박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 대고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급 하나 생겼군요. 핍박이 없는 게 불쌍한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뭐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 하면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어떻게 했다? 열고 기도했다. 그건 뭐예요? 창문 열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니들이 다 뭐 해라? 봐도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 하나 안 하나 밖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서 봤겠죠. 근데 창문을 닫고 기도하고 아마 화장실에 숨어서 기도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창문을 열었다라는 건 뭐예요? 드러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놓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니들이 사자굴에 데려가려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재밌죠? 다니엘 이런 사람이에요. 창문을 열어버려. 자기 죽을 거 알아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믿음은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뭔 일 있다고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우리가 여기서도 일반 열차들 보면요 모든 역에 다 쓰잖아요. 여러분 급행열차 지나갔는데 누가 손댄다고 거기 서요? 안 쓰죠. 그냥 지나가 버리죠. 여러분 다니엘은 뭐예요? 니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사자굴에 넣으려면 넣어라.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세 번 기도하겠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또 재밌는 건 무슨 기도?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감사 기도할 상황이에요? 지금 죽겠다고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데 통곡을 해도 지금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간구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다? 여러분 무슨 여러분 잘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잘 보세요. 왜 감사 기도했을까요? 이미 자기가 사자굴에 갈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근데 다니엘이 생각해 볼 때 사자굴에 가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를 뭐예요? 믿어요. 그럼 그걸 믿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 여러분 본인이 사자굴에 살 거를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가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면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심판을 당하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개랑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짰잖아요.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드개가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하만과 그 하만을 따르는 자들이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믿음은요 역전극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거꾸로 다 지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다니엘은 이미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놓고 죽이려면 죽여라 창문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예요? 담대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담대한 자. 위기를 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수들이 떨면서 물러갑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 이야기로 가보죠. 시편 6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6편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다윗의 시 806조 구약성경 시편 6편 8절에서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비슷한 점이 뭐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가끔 예? 우리가 그 운동 경기 같은 거 뭐 축구 같은 거나 뭐 그 스포츠를 보면요, 이미 우리가 이긴 거 다 아는데 재방송으로 또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벌써 어제 밤에 새벽에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새벽에 하고 밤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봐서 재방송으로 아침에 또 보여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보면서 우리가 그거 보고 떨어요? 이미 결과가 우리가 이긴 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야구 같은 거 뭐 어? 9회 말에 갑자기 막 그냥 홈런 치고 막 안타 치면은 갑자기 역전하잖아요. 역전승 했다는 거 알아보세요. 막 축구 같은 거 막 연장전 승부차기에서 어? 지려고 하다가 역전돼가지고 그냥 몇 골로 써 어? 이겼다고 해보세요. 우리 그거 알아요. 그러면 아니까 그 다음부터 볼 때 두려워해요? 막 죽어라 응원해요? 아니죠. 그거 보고 막 벌벌 떨고 막 마음 졸이고 막 그러면 이상하죠? 왜요? 이미 뭐야? 너 몰랐냐? 이미 어젯밤에 이겼어. 이거 재방송이야 재방송. 맞아요 안 맞아요? 너 왜 떨고 앉아있냐? 야 이거 어차피 뒤에 가서 역전해. 그쵸? 만약에 몰랐다고 해봐요. 걔는 그거 생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봐요. 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떨죠. 막 조마조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방송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게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다가올